할렐루야. 새해가 하얗고 벌써 두 주간이 지났습니다. 2019년도 2년 동안에 여러분들이 큰 계획을 세웠고 기대와 소망과 비전을 크게 품고 지금 열심히 달려가는 줄 믿습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실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한국에는 기도의 불길이 붙어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들이 많고 신학생들이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지금 유럽의 신학교는 폐쇄 폐교 직전에 있는 그런 신학교 많고 학생들을 두서 미국의 유명한 프린스턴, 웨스트민스터, 또 거기서 미킨 타이어 박사가 복음을 중심으로 예측하고 세웠던 필라델피아, 페이스 벨로지칼 세미나 다 학생들이 준비합니다. 지금 어느 학교에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화 제3나라로 쓰기 위해서 그래도 얼마나 선교사님들이 세계에 지금 제일 많이 파송되고 있는 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기독교의 뿌리로 들어가고 하면은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에 많은 살아본 기독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고 됐습니다만 그 꿀을 파고 들어가면 항상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지만 백과사전에 보면 한국 복음화 역사 운동 이것이 한강지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만 백과사전에 있습니다. 그것을 이어받아서 여러분과 저는 한국의 상 모델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 전파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좋았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사람들은 한국 복음의 부모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도 저도 신년 하루에 많은 행사를 계속해서 치우고 하지만은 저는 우리 한국 복음 본부에 대한 많은 긍지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 여러분과 함께가 물질과 땅과 동물과 기도 속에 참여하고 있고 또 여기 함께하기 때문에 더 큰 기도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선택한 반열에 합격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이 가룟 유다가 물질의 미혹을 받아서 탈락했습니다. 은 삼십냥이 예수님을 바꿔버리는 그런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선택받기 전에 먼저 절대로 예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저는 기독교 역사의 인물들을 간추려서 책도 출판, 신앙의 것을 책을 출판하면서 많은 인물들을 조사해 보니까 한 사람도 물질 사랑하는 사람을 쓰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물질식이 사지만은 절대로 돈의 가르침처럼 식구자가 되선 안 됩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계시면 다 있습니다. 예수님 한 분도 굳게 붙잡으면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축복도 다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래서 그 다른 나라 식객되고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이 마띠아가 어떻게 해서 그 귀한 자리에 선택받았을까 성경에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 여기
2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버렸습니다.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언제부터 함께 했느냐?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승천하는 날까지 계속해서 함께 하셨습니다. 중간에 탈락하거나 또 중간에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세례로부터 승천하는 날까지. 그래서 마띠아를 대신해서 어저 가룟다를 대신해서 선택한 자리의 첫째 조건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사람 중에서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이 양잿물 같이 끓고 한순간에 영도 많고 동료도 많고 정말 똑똑한 사람 나타난 사람 하는데 언제 보면 시들어지고 웃습니다. 혜성같이 나타났다가 나중에는 눈두사미같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항상이라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사역에 부름받았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시간적으로도 용인해야 되지만은 신앙으로도 변치 않습니다. 또 우리 인간 사람 하나님 주신 영성도 주셨고 또 우리 사람에게 인격도 주셨습니다. 인격도 변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 봐도 하나님이 내 마음의 평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또 우적 인정도 변치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정치한 사람도 보면 어제는 매달렸다가 오늘은 배신했다가 또 저쪽에 갔다가 이리 갔다가 언제까지 그러는가 보니까 장례식 날까지 죽을 때까지 그런 것을 못 보지. 한 번 옳다고 정의라고 생각하면 목숨을 걸고 나가는 사람은 자기 지구에도 달인이에요. 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 가지 일을 만족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나의 인생에 주어진 과업이라고 생각해서 온 삶을 다 거기에 성부를 들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과 저는 복음의 달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굳이 누가 진짜 돼도 그게 상당히 또 누가 짧아도 크기에 운동하다 오분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사람이 인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사람도 인적 자원이 안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마띠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내용에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우리. 여러분, 우리라는 것은 복수입니다. 나를 보는 단수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삶은 솔로가 아니고 뚜렛이라는 말이 있어요. 솔로는 자기 소리가 마음대로 길이 하든 짧게 하든 높게 하든 낮게 하든 자기가 창작을 하든 작곡을 새로 만들든 관계가 없어요. 그대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뚜렛은 그렇지 않습니다. 뚜렛은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조를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하모니라는 것이 뭡니까? 소리가 함께 맞아요. 우리 인생은 요즘 솔로는 참 많아요. 하모니를 이루는 사람은 참 적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예술, 문화, 스포츠 많은 중에 우리 기독교도 그런 상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모니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훌륭하고 존경스럽고 그리고 높이 우리를 보고 싶은 사람은 남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나지 아주 성공 부르게 또 그냥 행복하게 아주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부르게 우리 여러 층하의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아, 이 사람들은 어떻게 훌륭한 목회, 훌륭한 성교, 훌륭한 교수, 훌륭한 이 사회의 지도자가 됐을까? 지금까지 봐도 한마디 남을 원망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칭찬해주고 축복해주고
들키신 소리 있으면 아예 딴 생각을 하고 딴 말을 하고. 그런데 똑똑하게 성공하고 높이 되고 크게 쓰임 받은 사람인데 항상 그냥 노력만 하고 열매를 얻고 수고만 하고 수입을 얻고 소망은 꿈을 있는데 길을 얻고 그런 사람 보면 평범한 것 같아도 말 한마디가 참 중요합니다. 누구 틀리고 누구 안 됐고 모르고 이런 사람이 된 사람이 있으면 찾아올 수가 없어요. 있으면 좋은데 하나님은 평범한 하나의 축복과 저주가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13장 2절에 말씀대로 사람은 입의 말로 복록을 누린다고 했고요. 우리 인생이 항상 이 땅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런 말도 저런 말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편 110편 내용을 쭉 보면요. 저주하는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했냐면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범죄를 멀리 떠났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축복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축복하세요. 아멘. 우리 여기 목회자들도 많으신데 당에서도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예를 들어서 11조를 해서 복 받으라고 설교하는데 스타일이 두 가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1조에서 그때가 거기 있다가 원합니까? 주의식품이나 또 이런 저런 사람들 그런 재력을 나가가지고 막 11조 인해서 잘된 사람들 막 칭찬하고 그러면 설교를 듣는 중에 그 은사를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깔려들어가고 나중에 아멘이 나오고 그때부터 실천하면 그분도 똑같은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족 기부고 살아 교통사고 몸이 잘리고 불이 나서 뜨내가 됐습니다. 그 돈 가지고 있는 주머니 돈 한 개 바다에 빠져서 총장이 됐어요. 옆구리 참견이 터져가지고 가슴 파트너가랑 딴에 줄같이 참견이 늘어지고 아 왜 자꾸 그런 말을 하는지 그런 소리 해가지고 은혜받고 11초 실천한 사람 보시면 미혼자가 잘해요. 다음 신청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보면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권위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때리치고 막 하면 아 내가 뭐가 된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닌 뿐 아니라 성경의 원리가 그렇게 책망을 해서 붙이는 게 아니라 격려를 해요. 치유를 해서 그리고 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면서 용기를 주고 소망을 주고 또 열심을 주고 축복을 밝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공부는 여기에 오늘 이 말씀이 그 귀에서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습니다. 오늘 개인주의가 승인되고 오늘 정말 우리 인생의 귀는 단절이라고 했는데 전부 단절이에요. 교단 안에도 단절, 교판에도 단절, 교회 안에서도 단절, 심지어 부모 자식 안에도 부부 안에도 단절. 이것이 오늘 얼마나 많은 불행과 비극을 가져옵니까? 마놀드 토인비가 마지막 종말의 비극은 단절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우리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래서 믿으라고 하는 말. 어디 보니까 믿어 성경에가 있어요. 우리와 같이 함께. 저는 세계지도를 놓고 유럽하고 미국하고 대륙을 보면요. 사실 유럽은 스위스, 독일, 또 그 불란서, 전부 그 유럽을 합쳐도 미국 대륙만 못해요. 근데 미국은 52개 나라가 설수밖에 없지,
서부 투쟁이 있었고 발견이 있었고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하고 싸우고 노스캐롤라이나하고 사우스캐롤라이나하고 싸우고 참 52개 주가 52개 나라 될 수밖에 없고 한 주가 또 얼마나 큽니까? 캘리포니아 주만 해도 우리 한 8배나 더 큰데 그런데 그게 한 대 딱 져가지고 일본 규발을 보면 별이 52개 있고 50도까지 쫙쫙 뻗어가는 거예요. 별 하나가 한 주거든요. 한 주에. 그러니까 52개 주가 고속도로까지 한 개 묶어서 착착 건너가다. 그래서 USA라고 하는 말이 U는 United 연합이란 말이죠. S는 State 주란 말이죠. 아메리카 A는 미국의 칭호예요. 그래서 United 합친 State US 그 다음에 아메리카입니다. 그러니까 합치니까 작은 역사예요. 여러분, 미국 역사가 얼마나 짧습니까?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첫 발을 디딘 그 날이 1960년입니다. 그때는 다 미개인들, 인디안들, 몽골리안들, 코리안 피플들 이렇게 섞여서 야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짧은 기간이지만은 합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는 그야말로 폴리스 네이션이 되죠. 경찰 나라가 된 거예요. 이래라, 저래라 하면 꼴짝 못해요. 왜? 뭉치니까 힘이 있어요. 캘리포니아 하나만 있어보세요. 텍사스 하나만 있어보세요. 텍사스 나라, 캘리포니아 나라 힘 없어요. 뭉치니까 힘이 있어요. 우리는 무슨 단체든지 뭉쳐야 돼요.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끼리끼리끼리 하는 것은 절대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막 특별한 프로그램 해가지고 막 크게 감정하고 그러면요 한패가 됩니다. 절대 좋지 않습니다. 전체가 함께 공감을 하고 전체가 함께 다 서로가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라 좋은 열매가 맺히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으니까 내가 원하니까 절대 안 돼요. 주께서 주시는 일,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말 마띠아가 선택을 받았느냐. 이 마띠아도 그렇고 그 함께한 우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마띠아와 함께 생활의 모습이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가 되어 온사와 이 사도의 직무를 여기에 대신할 자인 것을 보여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가 있을 때 기도하세요. 오늘 우리 한국보험 농촌부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은요 정말 100마디 이론보다 한마디 기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이론에 따른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여주시고 하나님 손길에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아무리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빨리포를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든든한 주춧돌로 세우기 위해서 훈련을 3년 동안 받았어요. 이 제자들은 이 지게 뜰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오병이여 말씀을 보고 믿고 할렐루야인데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5개 물고기 두 마리를 이집에 또 먹고 배불리 먹고 또 안진병에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흉물에 듣고 죽은 나사로 살아나고 만생 과부들이 장례 행렬 중에 살아나고 다 체험했어요. 다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왜 이 제자들이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고 예수님 부활할 때 폐전병이 돼가지고 그렇게 전부다 다 사명을 저버리고 숫제자로 지금 베드로조차도 나는 육복이 잡으러 가느라 옛생활로 돌아가고 제자들도 낙심되어 있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서 보니까 와 이건 뭐
정말로 무시가 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숨을 내쉬며 가르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아주 중요한 당부를 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기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이 성에 유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대로 나가봐야 떠들기만 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폐장병 같이 끝장이 오는데 나가서 됐지 않아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해가지고 위에서 약속한 그 능력을 받을 때까지 엎드려 기도하다 그만. 그래서 저들이 모여서 안전하고 모임없이 막아다녔답니다. 하루 이틀 사흘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계속해서 앉아서 기도하다가 드디어 성령을 불임하고 나니까 입술에 권세가 나타나서 한번 외치니까 3천명 5천명이 회개하고 귀신에게 들어가니까 귀신을 떠나가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막 하나님께서 모임없이 진동하게 되고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빌리들 나가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느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또 기도하니까 모인 곳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뿌리가 죽게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의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었어요. 무장 무기를 주는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대가 만약 기도 없이 성공했다면 성공한 것만큼 큰 실패가 올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응답으로 주신 것은 아무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하늘 문을 열어놓았는데 그 열린 문을 아무도 닫을 자가 없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은 세세토록 하나님 보장해 주세요. 아멘. 그러나 사람이 노력해서 돈, 명예, 권세, 당락, 오락, 연락 뭐 이런 것들은 떠나는 물 같아서 세월이 지날수록 물은 부패해지고 세월이 지날수록 주가는 떨어지고 나중에는 권리가 끼고 오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 끝까지 하나님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축복이 함께하시고 우리 앞으로 이제 우리 어제 우리 한국 복음 운동 본부는 여기 안 조직되고 한데 여기 어떤 때는 임명도 안 된 조직이 참 힘들어 올라가 있어요. 여기 올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우리 하나님은 의지름의 하나님이 아니요 합평의 하나님이요 실세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복음 운동 본부는 대표 총재와 총재와 상임 총재 박유종 목사님께서 정책 기분이 있어요. 정책에서 결정을 한 것을 대표 회장이 대표 총재가 임명을 할 때 그게 살아나는 거예요. 난 여기 한데 저기 한데 여기 아무렇게 오는 거 나는 목회를 하든 단체를 이끌든 무지수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남을 원망 비판하는 거 제일 싫어하고 또 당파 짓는 거 그런 것은 그런 것을 절대 동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죄송합니다만은 남서울중앙교회 저는 3개월은 항상 해외 집회니까 비어요. 21년 52주 창립 때 지금까지 비어요. 주일만 들어요. 그런데 어떻게 분열, 파장, 분쟁 이런 게 없습니까? 목표비율이 뭡니까? 그럼요. 저는 하나도 잘하는 게 없어요. 단 절대로 세 가지는 직분을 안 맡겨요. 인생은 만사기 때문에. 첫째,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일을 안 맡깁니다. 왜? 성경에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니 멸망을 피하리라. 멸망받을 사람인데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규정입니다. 둘째는, 남을 저주하는 사람은 일을 안 맡겨요. 아니, 성토를 했습니다. 왜? 성경 말씀에 제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겠다고 했는데 저주받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대역사에 일을 맡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남 저주하는 사람은 절대 중지를 안 맡아요. 그 다음에 부정 때문에 안 하는 사람 열정 담보는
부중대 말하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두 중단권 요소 가지고 들어갔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또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도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 신앙이 성장하면 전체가 가능합니다. 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이 올라갔으면 모든 것은 다 큰 빌딩도 그냥 꽉 닫힌 밑으로, 그냥 믿음이 떨어지면 한꺼번에 높이 치다 보니 2000도보다 하늘을 치다 보는데, 믿음이 상승되면 정복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한국복음화는 가장 친목단체가 아닙니다. 정말 한경지 목사님의, 저는 여의도 광장에 죄송하지만 네 분 다 중앙사를 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참 저 같은 사람이 한 분 하기 힘든데, 근데 그게 항상 거기서부터 제가 최초에는 한경지 목사님께 인정받은 태도 있고, 그 어른을 너무 존경하고 학교 다닐 때도 영락교회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그래서 존경 마음이 있으면 역시 큰 업적을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영규 목사님께서 민족복음화운동, 그것도 정말 그 밑에 제가 바로 쉽게 신영규 목사님 바로 밑에서 계속 전 일해놓고 했지만은, 총재를 놓고 민족복음화 총재를 맡으라고 1년 전에 일본의 유니온 신학대학교 신영규 목사님은 총재 취임을 하고 나는 대학원장 취임을 하고 둘이 가서 돌아가서 1년 전에 저한테 그랬어요. 1년 후에 목사님께 이제 총재직을 맡기는데 반지가 이승모 목사님께 받은 반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지금 다 있고 12개는 모조로 만들어가지고 누군 줬는데, 그건 다 모조고 진짜 이승모 목사님 반지는 내년에 그때 1년 후에 목사님께 전달하겠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민족복음화 자리 나가니까 그보다도 이게 한경제 무슨 하시는 일을 민족복음화 열심히 하니까 다 묻혀져가지고, 항상 나는 그게 꿈이었어요. 한경제 목사님 이 역사를 한국에 누군가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우리 족보를 좀 아는 게 좋은가 그 말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달려서 호텔에서 신행규 목사님, 윤석진 목사님, 장광희 목사님, 또 한기총 이사님, 또 문재천 목사님, 모두 눈을 앉아서 이제 은수식 저한테 민족복음화 총재를 맡으라고 그 자리에서 수락을 한다는 거예요. 저는 사실 뭐 얼마나 응망스럽겠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또 개척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실 요소와 17장 18절에 내가 개척하라. 근데 개척도 아니고 이 묻어진 것을 어떻게 하든지 고생이 되고 힘이 되지만은 한국복음화 운동 공부를 이어나가고 싶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저는 신인규 목사님께서도 늘 그 돌아가시 1년 전부터 괴로워하시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내가 민족복음화 만들어 가다 보니까 한경진 목사님 해나오신 일을 그냥 묻어져서 그 괴롭다 하면서 돌아가시 1년 전에 다시 한국복음운동 공부 인문장을 주시고 너 만들고 해나갔어요. 해나가던 차이에는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저는 한국복음운동 공부를 흥행제 목사님 하시는 일을 제가 이어나가고 싶습니다. 그 민족복음화 총재하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보니까 있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떠났습니다. 도중에 앉아 있어야 제가 교증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는 또 우리 이종 목사님, 또 우리 박민정 목사님, 또 그 당시에 오늘 찬양한 전재수 목사님도 초창기였나요? 그때 총재 무슨 지방 글씨 기초로 터치다 만든데 다 들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잘 나와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것은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다 되고 내 뜻이 이루어지다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또 원래 이 창경하신 창경지 목사님의 그 뜻을 절대로 우리가 더 잘해 나가는 것은 좋으나 여기서 다른 길로 나가면 절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이대로 나갈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있으십니다. 어제 일요일 국장님하고 저도 참 무척 바빠서 맡기기만 하고 제가 지난 총리 때도 기획 있었나 그래서 못 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보고 하니까 임명 안 된 것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 저는 절대로 무지상이 좋아서 그래서 뭐 이렇게 변하는 것도 있고요. 나중에 발표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에 또 오늘 이렇게 귀하게 우리 전이 또 우리 교회장 여성회장 수고만 하시고 또 이번에 2019년도에 또 새로 인식받는 우리 귀한 종들입니다. 힘차게 전진하시고 우리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 한번 파이팅을 한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파이팅하면 여러분들 파이팅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파이팅! 한국 복음화 전진을 위해서 파이팅!